신학기를 앞두고도 대표적인 학군지조차 거래가 뜸할 만큼 서울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설 연휴 이후에도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새학기에 맞춰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을 찾는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00건 미치었던 전세 물량이 지금은 440건에 육박할 정도로 쌓였습니다. 문의도 별로 없어요. 이동이 별로 없고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또 다른 학군지인 목동은 작년 초 200건 미치던 전세 물량이 지금은 400건 넘게 쌓였고 중계동도 두 배 늘어 400건대를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전세 물건도 매매 문의는 거의 없고 전세도 지금 잘 가격이 내려가는 편이에요. 서울 전체를 놓고 봐도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띕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1,097건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인 1,163건을 밑돌았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주택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저기 매매 시장에서 이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 연휴 이후 봄철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선이란 변수로 인해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식 방향에 대한 이제 변경이라든지 또 뭐 방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 따라서 소유자들의 이제 거래 시장 숨 고르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 이후에도 당분간 증거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값은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내리거나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